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창인 요즘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매 올림픽마다 선수들만큼 뜨거운 사랑을 받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올림픽 마스코트입니다. 마스코트에 대한 궁금증들 톱뉴스에서 토퍼봤습니다. 올림픽 마스코트는 올림픽 정신을 보여주면서 개최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고 축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공모 절차와 IOC의 최종 승인을 거쳐 선정되는데 도쿄올림픽 미라이토와는 초등학생들의 투표로 서울올림픽 호돌이는 엽서 공모로 뽑혔대요. 올림픽 마스코트들을 살펴볼까요? 요즘 가장 핫한 판다죠?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빙둔둔입니다. 빙둔둔은 얼음을 뜻하는 빙과 활기차다는 뜻의 둔둔이 합쳐져서 탄생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수호랑, 백호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호동물로 보호를 뜻하는 수호와 호랑이와 정선아리랑의 랑을 합쳐 탄생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베이징 올림픽이지만 우리 선수들 끝까지 안전하게 마무리하길 응원합니다.